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거룩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. 하나님께서 늘 곁에서 봐주시는 거 아시죠? 예, 고맙습니다 장로님. 배도 부른데 식사 준비하느라고 고생했어요. 아니에요. 어머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 차리기만 했는걸요. 들어가세요. 어머니, 내일 등산 가실 때 조심하세요. 아저씨들 가까이 오면 피하시고요. 얘 좀 봐라. 내가 바람이를 피울까 봐 그러니? 아니요. 부딪혀서 넘어지실까 봐 그러죠. 어머니, 괜찮으세요? 금이 갔대. 무슨 남자들이 산악 자전거를 타고 태로 몰려와서는 글쎄. 네 말 따라 이렇게 조심 좀 할 걸 그랬다, 얘. 준영아, 빨리 나와. 오휴, 이거 다 가져갈 거야? 응. 알았어, 얼른 가자. 이렇게 모이기도 힘들겠다. 내년은 못 와도 와야지. 그런데 유민은 갑자기 왜 가? 애들 때문에요. 애들만 보낼까 하다가 요즘 조기위와 방패가 그렇게 심하다잖아요. 부러워요. 우린 가고 싶어도 꿈도 못 꾸는데. 당신도 좀 뭐라고 좀 해. 아줌마, 시부모님 모시기 싫어서 이민 가죠? 가도 소용 없는데. 지구 끝까지 쫓아다녀요. 신혜 씨 농담도 잘해. 아저씨, 아줌마 믿지 마요. 꼬리가 12개나 넘게 달렸어요. 여우 중에 왕여. 대체 남자가 몇 명이에요? 무슨 소리예요? 지금 뭐 하자는 거야? 갑자기 이상한 헛소리나 짓거리고. 여보, 왜 그래? 왜 그래? 기억 안 나? 나 몸이 안 좋아. 이상해. 여보! 여보, 왜 그래? 여보, 갑자기! 그게 말이 됩니까? 정밀검사를 다 해봐도 정상으로 나오네요. 내 주를 가까이 나 좀 살려줘 엄마. 네 운명이다. 싫어 싫어. 색깔 안 돼 자꾸 왜 나한테 이래. 왜 꼭 나야 하는데? 너만은 제대로 살길래 기도했는데 애미 지성이 부족했나 보다. 거부하면 할수록 네 몸만 망가져. 무당이 될 바엔 죽어버릴 거야! 신혜야. 차 전면이 다 부서졌는데 이렇게 멀쩡하다니. 엑스레이도 다 찍어봤는데 뼈 하나 근간데 없어요. 눌린 곳 할 테니까 준비해.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. 뭐야 어디 저렇게 매달려? 준영아, 뭐해? 안 놀아? 할머니가 마시키잖아. 할머니가 어딨어? 방금 갔어. 할머니가 엄마 때문에 가슴도 아프고 다리도 아팠대. 그래서 엄마도 똑같이 아프게 해줬대. 엄마, 밥 모자라. 먹고 또 먹으면 되지. 먹지도 않고 그래? 나 말고 할머니랑 할아버지 온단 말이야.
다 도착했다. 좀 전에 어떤 형아가 알려줬어. 엄마, 준영이가 이상해. 네가 계속 신내림을 거부하니까 그게 준영이한테 갔나 보다. 말도 안 돼. 그딴 게 무슨 신이야? 사탄이야? 악마라고! 그만 좀 해! 이러다가 큰일 나. 애가 나무에! 제발 눈 좀 떠. 아무래도 어려울 듯합니다. 살려주세요. 우리 주영이, 내 아들 살려주세요. 나갔어요.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장모님. 예, 들어가세요. 예. 교인들한테 모범을 보여야 할 직책이라는 거 모르냐? 죄송해요. 가족이 돼가지고 장모님 체면은 지켜줘야지. 도대체 회사가 어디래냐? 아줌마 거짓말쟁이. 거짓말 안 했는데요? 후차면서 왜 조강지처 행세를 해? 옆에 아줌마 엄마가 앉아서 막 울어. 우선 이것부터 받아. 이 돈 어디서 났어? 누가 줬어? 누가? 좀 전에 당신이 통화한 사람. 당신 어머니였어? 우연히 다시 만났어. 결혼 때 아무것도 못 해주셨다고 주신 거니까 써도 돼. 고마워. 일단 이걸로 급한 불부터 끌게. 이거 꺼내지 말고 잘 간직해. 뭔데요? 부적이야. 아니 뭐 이런 걸. 아무래도 우리 굿 좀 해야 할 것 같아. 예? 안녕하세요. 인사가 늦었습니다. 이게 다 못난 나 때문이지. 앞으로도 자주 놀러 오세요. 저희도 자주 찾아뵐게요. 얘가 제 아들이에요. 장모님? 여보! 혜미야!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? 내가 거부해서 우리 준영이가 신내림 받아 안 됐어. 아니면 죽는 됐어. 그런 말 같지 않은 말을 누가 믿어? 병원에서 우리 준영이 포기하라고 했던 거 기억하지? 나 때문에 애가 죽는다는데 엄마가 돼가지고 자식을 지켜주지는 못할 만큼 그렇게 보내면 그게 엄마겠어? 내가 안 받았으면 우리 준영이 죽었다고 알아? 당신 정말 미쳤구나. 우리 병원 가자. 정신병원 가자고! 대체 그게 다 무슨 소리냐? 어? 아버지의 아들의 보혈의 피로 구하신 이 귀한 딸, 마귀의 권세에 잡혀 있어서 마귀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, 아버지. 여보. 아니. 응? 얘가 왜 이래? 여보. 아니, 우리 준영님만 살릴 수 있다면 지옥이든 사탄이든 그게 뭐든 난 내 목숨하고 마치 바꿀 수도 있어요. 말해봐요. 당신들은 자식 죽는다면 어떻게 할 건데?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되는데 그럼 어쩔 거야? 다 부셔버려!
잃어버린 거야! 각자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자신의 신앙적 방법만 요구하는 것은 모두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. 결혼 과정에서 무속인이란 사실을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남편이나 시댁에 알았다면 결혼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는 혼인 취소 사유도 되죠. 어떤 이유에서든지 결혼 후 부부 사이에 비밀이 생기는 건 부부 파탄의 길로 가는 잘못된 첫 단추를 끼는 것과 같습니다. 자,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?